도요타 자동차가 2030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분야에 약 16조 원을 투자합니다. 니케이에 따르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생산 개발에 2030년까지 1조 5천억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도요타가 이날 구체적인 신공장 건설 계획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지역에서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. 도요타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충해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. 도요타는 오는 2030년 세계 시장에서 HEV를 포함한 전기차를 800만 대 판매하고 그 가운데 200만 대를 EV와 연료전지차로 채우겠다는 전기차 마케팅 전략을 지난 5월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.